왼발, 오른발, 왼발. 아, 저 바로 이 모습이 보고 싶어서 형님이 진검다리를 만드셨다네요. 아니, 석이버섯 맛을 아직 안 봤지? 석이버섯이요? 예. 네. 이걸 밥을 좀 싸먹자고. 이걸 좀 담가놔야 이게 탱탱 불어, 뭐. 문대면 네. 이게 돼. 네. 아니, 근데 저 식사를 형님 것만 싸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고. 내 것만 싸왔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갈라먹고 빨리 내려가야지. 저 좀 주셔주세요. 아이고, 말씀이라고 해. 이곳에선 그저 바위와 계곡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예, 돌 때를 양에 벗겨야 돼. 때를 벗겨서. 근데 이걸 마른 걸 그냥 싸 먹어요? 그냥 싸 먹어. 그 사이 밥을 준비하는 자연인. 또 같이. 숟가락도 밥그릇도 없이 한 끼 식사를 간편하게 나눠 주십니다. 푹 잘라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산중에서 이것저것 챙길 수 있나요? 해봐, 그걸 딱 100개 갖고 그래 먹어봐. 이거 먹는 거야? 거기 육장도 필요 없어. 완전히. 밥과 된장만 있으면 어디서든 진정한 자연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소한 게 나오는데요? 한 개 나오죠? 예. 바로 이 맛에 38년 동안 산을 떠나지 못했답니다. 맛있어요. 쫀득쫀득한데요? 귀한 것일수록 나누고 땀을 흘려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형님은 삶의 참맛을 알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보는 탕은! 이제 빵은 뭐, 나는 반찬에 면량만 있으면구만. 제일 가야지. 형님! 나는 반찬에 뿌리도 없어. 반갑습니다! 진짜로 반갑습니다! 네, 고맙네. 많이 돼서 고맙네. 아, 예? 네? 위에는 폭포가 흐르고, 예? 물을 휘돌아서 이 바위를 지나서 그냥 쫙. 여기는 경치 좋지에 남의 앞에 없어. 이 먹는 게 재빠르게 돌아가던 삶의 시계도 조급했던 마음도 이곳에선 모두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내려놓습니다. 물을 여기서 마셔요? 예, 네,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물만 마시고. 이렇게 지천에 맑은 물이 넘쳐도 자연인은 단 한 번도 그 흔한 물병 하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 물맛 좋다. 에? 귀한 것일수록 조금 부족해야 정말 귀한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 바가지가 필요 없네. 네? 뭐 이게 바가지. 에? 바가지라, 바가지가 계곡이 바가지라. 에, 그러게 여기가 바가지네요. 윤택 씨도 그 맛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 형님. 근데 집에 가는 길이 이게 맞아요? 집에 가는 길 맞아. 이 길로요? 요 길로. 가다가 집에 가다가 나무를 좀 해가야 되는 것 같아. 나무를 해서 가시는군요? 이런 거 좀 쳐갖고. 네. 왜냐면 쟁에 따지게 달라면 공부를 해야 돼. 그래도 때깔이 꽤 많이 있네요. 여기 올라가면 더 많아. 더 많아요? 지게도 있어, 지게. 이게 지게 있으니까, 지게. 그러면. 네. 그래서 지게지를 못하니까 빈지게를. 아, 지게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게 갖다 놨어. 이야. 산 중에선 버려진 장가지 하나도 소중한 재산입니다. 지게지를 할 줄 알아? 예? 지게지를 할 줄 알아? 아유, 그럼요. 지금의 윤택 씨처럼 자연인 조봉문 씨도 처음 이 산을 찾았을 땐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때로 힘에 부쳐도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유, 한참 가나 봐요. 아,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요? 네. 저 우리 집이라, 저기. 어디요? 저거는 지금 안 보여. 이 집이요? 산 정상 아래 자리한 조봉문 씨의 집. 넉넉한 자연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더 넓은 마음을 품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산 위에 구름 위에서 사는 것 같아요. 산골에서는 우와 이게 참 좋은 거 아닌가. 와, 땔감도 무지하게 많이 하시네. 아니 이건 뭐 며칠 떼도 못해. 아, 어디 지게 지고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오른 윤택 씨는 기진맥진이네요. 형님은 그런 아우가 대견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아유, 이거 그냥
두 남자가 장작 패기에 열을 올립니다. 좀 더 세게 쳐야겠다. 겁을 먹네. 겁 먹지 말고 하면 안 돼. 근심을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 아유, 부끄럽다. 왜, 진짜? 야! 아이고, 야, 이거 뭐 도끼 나가 봤네. 끼가. 네. 여기가 무디야 나무가 잘 펴져. 잘 들면 이래 한번 딱 때리면 탁 백히비리. 한번에 그렇게 무디야 안 백히면서 부러져. 내가 시범 한번 보여볼게. 네. 한 방에. 네. 한 방에. 힘 안 줘, 힘 안 주고. 그런데 실수를 했네. 겁 먹었어요? 나도 겁 먹었네. 무너진 자존심 회복 기회. 그렇죠, 바로 이거죠. 딱 때려봐. 윤택 씨도 야, 이거 뭐 막상막하네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부엌이야 이거? 세상에, 이 좁은 곳에 냉장고며 가스레인지까지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아니, 냉장고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 내가 그 원래 장군 아닌가, 장군. 장군. 8kg 된 데를 갖다가 집 올라갔어. 깔끔하고. 와. 근데 힘쓸 데 있으면 불러. 와, 대단하신데요, 진짜? 부엌 살림이라고는 이뿐이지만 이마저도 전에 없는 호사랍니다. 이거는 오리궁뎅이. 오리궁뎅이요? 오리궁뎅이 이거 술이. 오리궁뎅이? 아, 오리궁뎅이. 아, 오리궁뎅이가 노루궁뎅이다. 노루궁뎅이 이거 술. 노루궁뎅이가 노루궁뎅이를 여기다가 잘라서 넣었다고요? 아, 노루궁뎅이를 예. 네. 술에 담아 먹으면 살아있는 노루궁뎅이를? 아니, 노루궁뎅이랑 그 버섯이 노루궁뎅이지. 생기다 해서 노루궁뎅이다. 이게 술을 담아 먹으면 좋다 소리를 듣고 담아놨는데 한 네. 3년 됐어. 오늘 맛을 보자고. 네. 귀한 손님 올 때만 내주려고 아껴뒀던 술이라는데요. 오늘 윤택 씨가 그 영광스런 첫 시식자가 됐습니다. 은은한 버섯 향기가 나면서도 술이 독하지 않고 순한데요? 그걸 어디서 나도 하셨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아 진짜 이거 역시 노루궁뎅이 술이 좋다더만 좋긴 좋네. 아니 그 또 뭐 있어요? 아니 많지. 또 뭐 있어요? 뭐 10년 먹은 산삼수. 산삼이요? 그 산삼 중에 어떤 맛일까?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삼 맛을 보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진로 아끼는 게 요술인데. 그게 뭐예요? 자연인의 비장의 카드. 위험 있게 등장한 요술의 정체는? 아, 그 이걸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게 변한다는 그 하수예요, 이게? 그걸 안에 알기는. 네, 들어봤죠. 맛을 보여주시려나 했는데. 아, 그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언제 먹어요? 이거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들리죠. 자, 명령만 하시죠, 주인님. 좀 더 먹어보자, 이거. 아, 근데 이게 저 변화부터 이게 아, 하나 내봐. 윤택 씨, 거절 한 번 없이 입으로 직행이네요. 야, 안주는? 야, 이 쌀. 예, 쌀. 이게 안주라. 생쌀을요? 생쌀 안주가 제일이라. 생쌀을? 무는 안주는 생쌀이. 그래도 뭐 생쌀이 주식인 것보단 낫잖아요. 안주 정도면 이제 뭐 가뿐하죠. 안주가 좋아. 없는 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요게 요게 긍정의 힘을 불어넣는 신비의 약술이네요. 잠시 몸을 풀기 위해 두 사람이 찾은 곳은? 내가 자는 방. 여기가요? 두 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세간이라곤 이불 몇 채와 옷 몇 벌 그리고 책이 전부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아늑해요. 한번 그래 해야 방이 외풍이 없고 따시. 아, 외풍이 없고 따뜻하다고요? 천장이 높고 방이 크면 네. 예지간이 불려갖고는 안 따시. 그렇죠. 야, 여기 그냥 허리 짓으면서 자면 아주 최고겠는데요? 아, 근데 책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머리맡에 두고 다 읽으시는 책이에요? 그냥 다 보는 책이죠.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밖에 못 나가니까 방 안에서 책이나 보고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워낙 공부를 못한 그 보부가 돼가지고. 공부를 못 하셨었다고요? 못했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못한 거지. 한이 돼서 이 책을 보고 있는 거라. 아. 잡담 그만하고 나가서 네.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일은 좀 많아요? 아, 많아. 아니, 나 뜨고 어디 가시게요?
저희가 산죽을 베가지고. 산죽을 베가지고. 어, 그 온도가. 네. 지붕을 해야 지붕을. 돼. 지붕을. 비가 새니까 지붕을 아, 해야 돼. 그걸 산죽으로 하는 거예요? 산죽으로 덮으면. 네. 좋지. 아, 그, 아 뭐,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도단 사오고 하면 돈 들고 산죽으로 두껍게 덮으면 비가 안 새. 오케이. 집에서 몇 발만 떼면? 이게 바로 산죽이라. 아. 이걸로. 이거 대나무 숫자라는 거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산에 그, 산에 산죽. 그, 들에 대나무. 그러니까 이게 높지가 않고 얕아요, 아, 그죠? 아, 산에 그 이제 종류는 같은 대나무 종류인데 종자가 틀려. 산죽은 번식력이 강해 잘 자라다 보니 쓰임새가 많습니다. 지붕으로도 쓰고 약재로도 쓰고 그야말로 최상의 재료입니다.